정성 토크쇼 레이디오 스타트. 우리가 벌써 함께한 지 4년째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4년이나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써 4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이렇게 돈독해졌구나. 이 정도면 사실 우리는 절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 절친을 넘어서 이제 가족 같은 거예요. 그래. 가족이죠. 진짜 우리 진짜 오랜 해봅시다. 그래. 잠깐만. 근데 여기 뭐야? 못 보던 손이 하나 들어왔어. 여기 우리가 다 절친이 아니거든. 유가타 파이어 언니 여기 오늘 또. 이 언니 또 왔네, 이 언니. 세 번째 보는 건데 이분들은 절친 아닌가요? 현달아 언니가 우리 세 번째 나왔잖아 지금. 어. MC로 그래가지고 우리 시피님도 물어봤지. 뭐라고? 이 언니 오늘부터 고정이냐고. 그래 고정 가자 고정 가자. 이 언니 오늘이 고비지. 고정이 아니고 고비. 고비? 아, 좋아. 고비를 이겨서 고정 갑시다. 갑시다. 고정 가자. 전 저기 쓱 보니까 이거 박나래 특집이에요. 그래. 박나래 씨랑 같이 일하는 분 두 분 오셨고. 그렇죠. 개그 프로 같이 하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나래빠 회원. 맞아. 정혜원 두 명이 오셨어요. 박나래 씨 오늘 그냥 제 오해 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는 확실하게요. 난 나 혼자 안 죽어. 같이 죽을 거야. 지금 일단 넌 죽었어. 진짜 너는 그래요? 오늘 솔직히 여기 두 발로는 못 걸어다니까.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게스트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없는 절친 특집 친구 따라 비스 간다. 오늘은 절친에 따라서 원 플러스 원 세트로 비디오 스타를 찾아주신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07년 데뷔해 기녀, 족자, 악녀, 여군 등 다양한 연기 변신으로 강한 등장을 남긴 파머파다 대표 배우. 당대 핫하스트만 찍는다는 워터파크 광고로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에 휘둘려 완벽 S라인 애프리백 창자로 모든 섹시 수식어를 싹쓸이 했지만 내일이 없이 망가진다는 절친 혜린과 더 망가지러 빛으로 찾아온 헛똑똑이 배우 이재영.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역주행의 역사를 새로 쓴 걸그룹 EXID의 리드보컬이자 귀요미 담당. 덜 미친 자는 있어도 안 미친 자는 없다는 EXID의 미친 자 오브 미친 자. 아. 비스의 명불허전 미친 자 김숙과 아. 닮은 꼴 외모의 솔자. 오, 닮았다고요? 아, 눈이. 네. 눈이 닮았어. 그게 나네. 하지만 음주 스케일은 박나래 닮은 꼴. 알잖아요. 음주 클래스 자랑하는 나래파의 핵심 멤버. EXID 페리. 웰컴. 세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면이 많은 배우입니다. 네 이채영입니다. 예쁘다 예뻐. 예뻐요. 매력적이야. 준비했네. 예쁜 애 옆에 더 예쁜 애. 우리 혜진 씨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익사이드의 귀염이에서 지금은 귀염포자 미친자로 활약하고 있는 혜린입니다. 이채영 씨와 혜린 씨는 나래빠 절친이라 그런지 엄청 끈끈합니다. 이채영 씨가 입이 마르도록 혜린에 대해 칭찬만 했어요. 혜린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극찬이다, 극찬. 유후! 저도 저런 거 했지. 유후! 유후! 나보다 개그를 잘하네. 혜린이가 그 단점이 뭐냐고 인터뷰 때 물어보셨는데 단점이 없어요. 만약에 혜린이가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네. 아 본인 얘기할까봐 지금 단점.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혜린이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채영 씨, 혜린 씨는 소문난 무성한 나래빠에 몸담고 있는데요. 네. 나래빠 2기 멤버라고요? 우리 2기예요? 2기죠. 원래 1기 멤버는 뭐 1기란 것도 없지만 이제 뭐 장도연 씨, 허은나 씨, 뭐 곽현아 씨, 신기루 씨, 김지민 씨. 근데 김지민 씨는 1기도 되고 이제 2기, 2기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멤버고 이제 2기가 여기 이 멤버에 또 이제. 아 근데 여기 비밀이 하도 많아서 궁금한 게 많아요. 아 그러게요. 예. 아니, 도대체 최대 며칠까지 술을 마셔보셨나요? 2박 3일? 안 쉬고요? 말이 맞구나. 2박 3일. 2박 3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박 3일? 못 나온 거야? 이거 저를? 아니야 못 나온 거야. 그 얘기 감금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너 못 가 이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대장의 고름을 가야 되고 이게 낮과 밤이 잘 이제 술을 막 마시다 보면 낮과 밤이 이제 잘 없어요? 헷갈리잖아요. 우리 집은 암막 커튼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날이 되고 언제가 저녁이 되고. 미끄러운데 술 먹고 싶겠어? 맞아. 다 같이 마시다가 졸리면 딴 데 가가지고 자다가 체력이 회복되면 다시 와서. 야, 진짜 대단하네.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멤버들에. 그럼 스케줄 다녀와서 다시 얼른 출근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래파는 모든 게 완벽하다. 별점 5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별점 5개 맞으네요. 일단은 제가 높게 평가라는 거는 플레이팅 완벽하고요. 네, 맞아요. 다 잘라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막. 어머. 이쪽에 가면 막 홍콩 야시장 음식, 이쪽에는 막 스페인 막. 아니, 그리고 많이 남을 거야. 잔반추리 할 때 좀 불러줘요. 잔반추리. 완전 쓱 먹고 가게. 진짜 알게요. 근데 지금 뭐, 나래파 얘기 들어보면 너무 훈훈하거든요. 뭐 너무 착한 얘기만 나오네. 그러니까요. 자, 최초 공개 나옵니다. 아, 오, 드디어 나오네. 자, 자 이제 나올게요. 아. 예. 자, 혜리 씨. 응? 강남애가 썸남에 대한 고민 상담을 응원하게 하는데요. 이제 풀어갑시다. 아가, 사실 여자끼리 있으면은 무슨 얘기 합니까? 처음에는 뭐, 좀 예쁘게 입었다? 좀 오늘 뭐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하다가. 왜? 뭐 했어? 막 이러다가. 결국에 남자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근데. 언니는 뭐 썸이든 뭐 이거든 남자한테 항상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정말 내가 봤을 때 인기 많아.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한 100이면은 한 60%는 언니의 남자 얘기로 이제 채워져. 강남의 남자 얘기로 채워진다. 예. 우리 그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나래바에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더 발설하면 저는 나래바 2기로 끝나기 때문에 탈퇴나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우리 채우씨. 네. 너 다른 뭐 철칙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안에서의 이제 일어난 일을 발설 금지. 발설 금지. 그리고 저희는 보안이 거의 FBI급. 아~ 네. 발설 금지. 뭐 연애 금지. 모임에서 모임 안에서. 그 안에서 연애 못해요. 네. 진짜로? 그래야지 좀 모임이 오래가니까. 아, 거기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근데 사실 너무 내추럴적인 모습을 서로 많이 봐서. 내 남자친구하기엔 좀, 혹은 내 여자친구하기엔 좀 약간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이 친해져 버렸어요. 거기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밖으로 발설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 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처럼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쯤에서 나래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탈탈 털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나래빠 한 번도 못 갔는데, 솔직히 이게 소문만 무성하니까,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딱 한 번 언니를 내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탈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렵다는 얘기도.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탈출했어? 그러니까 이제 대리 부르고 이제 택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비어 없는 거야. 근데 다음 날 이제 아는 또 지인이 있는데 지인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저는 지금 나를 빠져 탈출했고 나머지 친구는 못 구했습니다. 전쟁통인 줄 알았잖아. 도대체 어떻게 노는지 좀 이제 알고 있어야 갈 텐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술 마시면은 제 이제 특징이 한 사람하고만 안 놀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명 한 명 부르고 예를 들어서 또 누구 있다 그러면은 아 나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럼 같이 와. 그래서 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멤버가 한 10명이 됐는데 그 모일 때도 처음에 제가 성훈 오빠랑 우연 씨를 데리고 온 거고. 야, 그럼 이쪽이 이제 또 걸그룹들, 꼬이 그룹들 이제 그룹으로 가고 이제 배우 쪽으로 가고 배우라인으로. 아, 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디제잉을 해요. 흥이 있어야 돼. 흥이 있어야 돼. 음악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빵빵빵.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10분에서 15분 그냥 노래 짧게 치고 빠지니까. 짧게 치고 빠지니까. 아, 근데 그 얘기 쭉 들으면서 아, 소연이 형 저랑 얘기했어요. 아, 못 가겠다. 아, 그 중간에 상황극도 있어요. 배우분들 와가지고 연기도 살짝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술을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술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아니고 친목 모임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실상을 듣고 나니까 그 언니. 친목이 아우.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몰라요. 오프닝이라고? 네. 작년에 나래바에서 혜린 씨를 처음 만나셨다고. 네네네. 그때 위아래가 막 떠가지고 막 엄청 인기 많고 그 다음 앨범 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내추럴 할 수가 있나? 엄청 털털했어요.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돌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 했던 행동이 다들 저희가 후레주라는 게 있어요.
뒤후 올래 이렇게 가는 거. 뒤에 온 사람들은 이제 뒤에 아래는 조심하세요. 뒤후 올래에서 술에 준데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저도 민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우 배째 먹여 자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아. 제 아이돌인데 뭐야? 이런 거. 약간 민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저희가 생각한 아이돌과 너무 다른. 그렇죠.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정숙이라고. 몰랐구나. 사실은 근데 이게 절친이라고 해서 언제 뭐 매일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구여도 뭐 서운한 게 있을 수 있고 너무 자수하면 말 못하잖아. 그런 거 있지. 그런 응어리를 좀 풀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채영 씨하고 혜린 씨는 나래바에서만 만나는 사이라고 하는데 이채영 씨가 혜린 씨의 주사를 폭로하셨네요. 혜린이가 일단은 술이 취하면 흥이 이제 그래서 네, 흥이 있는 친구죠. 네, 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흥있게 만드는 아~ 맞아. 그런 맞아.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 추임새를 넣는 걸 되게 네. 좋아해요. 그래서 야 마셔 마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거 제가 내 취임새가 피처링 많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러다가 막 너무 막 오버하면 딱 끊어주는 말이 있어요. 막 막 흥이 나서 이렇게 가끔 혜린 씨를 보면서 아이돌이 저래도 신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다고. 아, 혜린 씨가 이제 보통 춤을 출 때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혼자 이상한 꼬꼬리는 춤을 추실 때가 있어요. 혼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평소에 너무 멋있는 춤만 추니까 아.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 욕구. 네. 진짜 자기가 추고 싶었던 춤을. 구석지에서. 네, 구석지에서. 혜린 씨 얼굴 본 적이 없고 혜린 씨 엉덩이만 본 적이 있어요. 네. 벽을 보고, 그러니까 뒤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 표정도 구구지지는. 아니, 분명히 혜린이가 무섭지 않았는데. 네,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섹시 그룹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평소에 막 섹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의 섹시는 7 정도 해요. 아~ 자, 혜린 씨, 그 얼굴로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길래 망가지는 표정인가요? 망가지는 표정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모티콘 같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병맛. 아, 병맛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게 사실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병맛 이모티콘 한번 따라하는 거 좀 볼까, 한번? 오, 저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요? 저게 약간 이제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움직임인 거지. 아, 표정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건 잘 모르겠네. 있어. 대응답을 해주면 안 돼, 저거? 나는 구축하고 있어. 이거는 네. 음영 잘한다. 똑같다. 오 있어 있어. 아, 저게 평상시에 그냥 나와요. 아, 아니 지금도 너무 잘해요. 애들은 되게 아니 동영상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이거 신기하고 이거는 그냥 잘해. 잘해. 오늘 비디오스타에서 최초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혜린 씨는 이채영 씨를 보면은 또 배우가 왜 저러나 싶은 적이 있다고 반대로 입장이 서로 예 그런데요. 이채영 씨가 사진 찍을 때 하는 포즈 기억하시죠? 그 포즈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제 포즈요? 예. 아 뭔지 몰라요? 언니가 아. 턱을 항상 가리니까 되게 컴플렉스거든요. 너무 이쁜데 턱이 너무 뾰족하니까 네. 그 말년이 안 좋다고. 아 말년이 안 좋다고. 아 지금 저기 그 저런 말 저런 말 미신 미신
그런 쪽이 3월이 이제 얼마가 굉장히 좋아요. 끝인데 여기가 중년은? 중년은? 말년인데? 네. 아, 좋아요. 여기 뾰족하면 말년이 안 좋다는 거야. 맞아. 저거 봐. 오, 진짜 부위로 다 뾰족한 게 싫어서 가리는 게 너무 신기하다. 보통은 얼굴이 너무 둥글해서 많이 가리거든요. 중년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그래. 나도 신입게 나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이거 너무 이러니까. 그거 하려고 친 사람도 있잖아요. 뾰족하게. 울지마. 아, 내 뼈 줄게, 다시. 알려줘. 뼈 줄게. 뼈까지도 넘어질 수 있는 친구. 자, 그리고 이채영 씨하고 혜린 씨, 아, 둘 사이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직접 혜린 씨를 술자리에 부른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네, 저는 한 번도 혜린 씨를. 그러면 이게 친한 게 맞아요? 뭐야? 사실 혜린 씨. 네. 요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너무 다른데, 이채영이 부른 술자리에 갔다가, 아, 뒷처리만 하고 온 적이 불렀네. 경련 당했지요.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지금. 이게 정확히 작년 크리스마스 전입니다. 집에 있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채영 언니한테 뭐 하나 전화했는데 나 뭐 누구랑 술 마시고 있어서 아 그래 알겠어 조심히 들어가는데 왜 나오게 해서 일산에서 서울까지 오겠대요 갑자기. 일산에서 서울까지. 네, 그러니까 뭔데? 네, 그래서 다 시켜놨어요. 막 해장할 거 아니 뭐 숙취 음료 다 해놔가지고 그리고 언니 일행도 한 명 있었기 우리 때문에 도착했는데 시루떡이에요. 어? 아 그럼요. 떡은 사랑이 될 수 없어. 사랑은 떡이 될 수 있거든요. 채영씨 사랑 한번 볼게요. 온지 5분 만에 채영씨 사랑 한번 볼게요. 온지 5분 만에 여러분 안주 상태 보세요. 국가도 지금 굉장히 가리고 있네. 저 상태에서 타고 가리고 취해도 전화 그 앞에 저기 뭐 비타민 음료 이제 숙취 음료 또 드셨네. 이렇게 뒷처리까지 해줬는데 이 채영이 취하면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과 멀어지게 만든다는데요. 그게 저 상황 같은 경우면 같이 온 누구야 소개는 해줘야죠. 해줘야죠. 근데 뭐 소개하기도 전에 너가 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 아 누군지도 모르겠네. 갑자기 스타트로 스타트로 그리고 툭 가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혜린아 네가 나련히 동생이라면 소개 없이 던져줄 텐데. 그렇지. 소개 없이 던져줄 텐데. 던진다고요? 네. 소개 없이 정글에 던졌을 때도 그 사람을 내 나침반 없이 찾아간다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나의 옛날에는 육각과 촉으로 이쯤에 그 사람이 있겠구나. 답답하다.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혜린 씨가 그게 안 됐네요. 그게 안 돼. 그럼 이쯤 돼서 풀타임 한번 갑시다. 이 두 분이 보자. 네, 화끈하게 노는 분들이시니까 보여줘야겠네. 네. 나의 정혜원의 스케일을 한번. 그래, 정혜원도 이렇게 한번 보자. 봅시다. 정혜원의 품격을 한번 봅시다. 자, 박사장의 인도라에 우리 멤버 나와주세요. 예. 우와. 기분 좋아졌어. 시작. 안나의 시간 이제 음악 트는 거죠. 틀어주세요. 이미 취했는데. 이미 취해서 이미 요 정도 되신데 가거든요. 허리가 안 펴졌을 때. 자, 음악 튼다. 아,
가방 가져가세요. 언니 가방 가져가세요. 자, 이제는 개개인의 매력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아, 이채영 씨, 네. 10대 때는 지금보다 더 들어보였다면서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이 얼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초등학생은 마을버스가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네. 어른들은 200원이었는데 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00원을 내고 타면 버스 아저씨가 너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왜냐면 키도 크고 어른스럽게 생긴 애가 애틴 얼굴이 없는 아가씨가 이제 뭐 버스 낼 때 100원 띡 내고 타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꾸 200원을 내기가.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 가방에 수수깡을 넣어 갖고 다녔어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이게. 증거로. 아~ 네. 학생이라고 알리려고. 그 초등학교 때 키가 몇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160. 167이요. 그 뒤로 아예 안 컸구나. 아, 그럼 근데 누가 초등학교인 줄 알아. 제가 지금 170, 71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는 1년에 1cm씩만 크더라고요. 아~ 지금 키가 고등학교 때 키인데 키가 너무 커. 네. 아니 나 진짜 근데 똑같다 지금 얼굴이랑. 네. 똑같네. 똑같아요. 친구가 머리 하나 차이 나죠. 아, 그 친구예요? 친구예요? 같은 졸업 졸업식이야. 아~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네. 동생인 줄 알았어. 동생인 줄 알았어. 동생 졸업식 온 거 같은데. 제가 막내예요. 아 진짜요? 네. 어, 동생분도 어. 아름다우시네요. 아 제 친언니요. 네. 아, 언니예요? 아니 언니보다 키가 크고 어. 네, 언니도 어느 분인데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서 그냥 화장만 안 하다 차이 나. 아, 그래 그러네. 진짜 똑같고 약간 미소년 느낌도 좀 나네요. 네, 어, 만찢남 뭐 이런 느낌. 아 근데 이채영 씨가 이제는 섹시 아이콘이 됐는데 네.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오 예. 네. 워터파크. 워터파크 맞아 맞아. 그 유명한 워터파크 난리 났었죠. 이때 진짜 네. 맞아요. 아, 시상식인가? 저 유명하대. 제가 처음 레드카펫 밟아봤던 거예요. 예뻤어. 맞아 맞아. 저정도 부인의 그 입으신 좀 드라마 어워즈였는데 네. 사실 마른 모델 입었을 때 저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드레스가 크게 화제였죠. 진짜 너무 화제였죠. 난리가 났었지. 혜린 씨. 네. 혜린 씨는 뭐 전라도 광주가 나은 딸입니다. 전라도 특유의 억양을 살짝 좀 들려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야, 빨리 뽀하다가 야, 떠광떠광 깍두기 반가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광주, 전라도, 요런데 전라도 욕인데 사실은 전라도 사람들은 아 그런 욕을 들으면 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분을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요. 네, 어, 예,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삐치러서 나가겠지만 꿈을 하고 앉았네. 네가 말꾸냐면 못 너 뭘 그 겁나게 잘 언제 나이 네 언제 나이 들어 말고 나이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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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은 거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나의 스타일로.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여기 하려. 어. 아, 이런데. 그런 사람 볼 때 약간 영화 보고 이럴 때 많이 나오잖아. 약간 구수한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 소유욕이 아니니까. 아, 이제 또 혜리 씨가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최초 공개를. 최초 시원한 거를 또 가져왔어요. 최초 공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한참 또 진행 중인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요? 뭐 오늘 네. 발표하나? 뭐야, 뭐. 탈모가 진행 중이고 있다고. 아이고. 네. 아, 진짜로? 진짜? 네. 탈모가? 예. 네. 네. 아니, 제 탈모를 여기 최초 공개한 게 부끄럽긴 한데, 사실 이게. 그 익스텐션이라고 붙임머리고요. 머리 붙였네. 아, 붙였네. 네. 그 아이돌 직업상 탈색도 겁나게 많이 하고 자르고 막 염색하고 이러니까 두피가 고생을 안 할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생. 근데 사실 제일 큰 요인은 그 솔전이가 이제 잠깐 아파서 잠깐 이제 치료할 때 그때 제가 부담감이 좀 컸나 봐요. 네, 보컬로. 그때 처음으로 약간 이게
땜빵? 원형 탈모. 원형 탈모. 설기 씨 없을 때. 빵빵빵 생기더라고요. 그럼 다행히 지금 훈전 들어와서. 괜찮아요? 다시 채워지고 있어요. 다행이네. 치료받으면 돼요, 그거는. 예, 돈 드려가지고. 아, 들어. 근데, 산다라박 씨가 좀 들어야 돼요. 예? 산다라박 씨가 지금 이거 가원님 계시면 안 됩니다. 가봐야 돼요. 왜냐면은, 산다라박 씨가 이 혜린 씨의 탈모에 일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유, 무슨 말이에요?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회사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네가 딱히 인상에 그 기억에 남는 게 없어갖고 머리를 뭐라도 해야 돼. 그게 네가 염색을 하든 뭘 하든 해봐 한 게 이제 산다라마 언니의 그 머리 시안들이었어. 아~ 진짜 세게 있잖아. 여기도 했잖아요. 처음에 가져온 게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파이프처럼. 근데 제가 데뷔 초에 사실 그걸 하느라 거의 머리 한 50% 잃었어요. 아~ 왜냐면 그거를 괜히 하는 게 잔머리 하나라도 하면 안 되니까 땡겨서 코를 아주 쫙쫙 머리가 진짜 그렇게 어려워. 후배들이 들으면 어때요? 아니 그 머리 하고 저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옛날 보면 똥머리라고 하죠. 그걸 하면 막 풍성했거든요. 지금은 하면 되게 조그매요 똥이. 우리 땜빵 해야 돼요. 이거 쉐딩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땡겨 묶다 보니까 직업병이죠. 직업병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무대에서 또 이쁘고 완성해 보이고 잘 나오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혜린 씨는 데뷔 후 대시를 여러 번 받은 인기녀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만나고 나면 다 남이 된다고요? 아니 제가 사실 대시를 여러 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니까 아니에요. 상큼하다. 상큼해. 상큼하지. 상큼해. 이렇게 잘 만나 제 기준엔 잘 만났죠. 막 밥도 잘 먹고 밥도 먹어요? 네 영화도 잘 보고 했는데 아니 그 뒤로는 연락이 없는. 아, 두 번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너의 이미 문제다. 아, 왜 이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처음 보면은 내심도 좀 떨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깨나 봐요. 아, 그걸 다 이해해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니까. 다 있지. 그럼. 아, 근데 바람둥이를 만난 적이 있다고요? 아, 제가 정말 나쁜 두 명 만났어. 두 명이요? 일단 그분과 이제 저는 썸. 썸이었고 근데 저는 너무 호감이었죠. 그래서 너무 잘해보고 싶고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랑 만나고 있던 사이. 제가 친한 언니랑 썸을 타는 사이였고 제가 아는 동생과 썸을 막 시작했던 사이. 뭐야 몇 년이야? 이렇게 딱 이거예요. 바쁘게 살았네. 바쁘게 살았어.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거는 제가 봤던 영화를 이 친구랑 봤다. 진짜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이네. 배우네. 그 사람 직업이 배우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배우야. 노코멘트면 배우야. 왜, 왜요? 왜? 4명이 안 걸리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썸을 계속 하잖아요. 그냥 같은 또래 가수면 바빠서 그럼 내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야, 분치란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지? 한 명은 이제 스에 어떤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얘기 앉아있어요. 그 익숙한 사람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계속 근데 너무 저도 약간 간땡이래요. 간이 큰 게. 간땡이. 괜찮아, 간땡이. 간땡이 역시 그것도 이제. 간이 덩어리. 간땡이 큰 게. 쫓아왔어요. 와, 재밌다. 대박. 쫓아왔어요. 근데 이게 툭툭툭 지나가다 그 스무디 집에 이렇게 앉더라고 주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맞은편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흥미진진하다, 이거. 이야. 남자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막 나 여자 막 너무 예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스무디 보다가 제 얼굴 딱 봤잖아요. 눈이 딱 맞췄어요? 딱 맞췄어요. 제가 너무 그냥 아무 짓도 안 돼. 그래 어떻게 너무 하나 저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소름 돋는 게 얘가 그때 맨날 가방이 있었어요. 백팩 같은. 네 근데 이걸 쑥 열어서 자기 얼굴에 쑥 가리는 거예요. 구간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무서워.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순간에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지가 않아서 무슨 말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 너무 태연스러운 게 어디야? 라고 물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 바뀐데 나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그냥 딱 끊어버린 적이 있었어. 정말 대단하다. 하군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칠한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분칠한 남자였어. 분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데이트를 막 나가서 했지? 아, 궁금해. 아, 근데 아육대 가면은 아, 쟤네 뭔가 있구나. 이게 촉이 온다면서요? 저는 아육대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제일 그게 많이 보였던 건 이제 개막식과 폐막식이라는 게 다 같이 하잖아요. 38팀이고요. 서로의 눈빛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정말 대담한 사람들은 이렇게 언니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서서서. 지나갈 때. 지나갈 때. 상황이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하는 거지. 그래도 많이 보입니까 그런 커플들이? 많이 보였어. 너무 좋으면 튀는 거 쉽잖아. 그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나 똑같구나. 아육대는 안 해봤어도 뭐 연말 수상식이나 다 같이 있을 때 많이 쳐다보곤 했었는데. 쳐다봤어요? 안 쳐다보 어떻게 안 쳐다봅니까? 크리스마스인데 데이트 못 하는데 어쨌든 같은 그걸 특집 하잖아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서로. 잠깐만 산드라 박씨. 저 그 얘기인즉슨 아이돌을 만났다는 거. 뭐 6.25때 얘기입니다. 알았어. 내가 지켜줄게. 아 예예. 6.25때 얘기니까. 역사는 묻어줘야 돼. 아, 예. 그래서 혜린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말했던 분들이 서인국 씨, 김우빈 씨.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제가 이상형입니다 하자마자 바로 열애설이 다. 그분들이. 제가 누군가를 말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도 말해줘. 눈 읽은 사람 없어요? 어? 요즘? 요즘에 그 정혜인 씨가 안돼 그러지 마 그쪽 그렇게 얘기하면 연애설 나는 거예요? 그럼 유민상 씨도 한번 해주세요. 소원이 올해 그냥 가능한 예, 거니까 유민상 씨 한번 해주세요. 그냥 혜민 씨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말하면 바로 연애설이 나는데 네. 저 요즘에 유민상 절친 특집 친구 따라 비스 간다를 함께 해봤는데 태영 씨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네 너무 재밌었는데 좀 많이 많이 왜 네, 돌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좋았어요. 오늘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아, 네. 자 혜린 씨 어땠어요? 아, 네 편한 좀 분위기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와서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예 당연하죠. 오늘 함께해서 빛난 네 분 앞으로도 네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고기요. 고기요.